떡밥 때리기 드세요. 그래서 난 당신을 사랑할 수 없었어. 나도 당신 때문에 외로웠어요. 용감해졌다, 약간? 혼자 하는 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언니를 무조건 따라하고 혼자서 뭘 할 줄 아는 게 잘 없었는데 혼자 되고 나서 로아랑 어디를 가도 제가 혼자 데리고 가야 되고 혼자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좀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용감해진 것 같아요. 해보면서. 안 해본 게 사실 너무 많아서요. 그런 거를 로아랑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아이를 공개하고 제 일상을 공개하는 게 저에게는 큰 부담이긴 했는데 이것도 용감해져서 한 것 같아요. 용기 내서 나는 아이와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고 로아가 성인이 됐을 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용감해지고 싶었어요. 아우 깔끔하다. 횡이에요, 횡이. 오, 깔끔하다. 과거가 별로 없네. 네, 네, 없어요. 평상시 모습. 엄마의 성격이 보인다. 얼마나 부지런한 거야. 아, 빨리 일어나. 귀여울 것 같아. 아, 이렇게 보니까 저기 빈 놀이터 같아. 저 우리 집에도 있는 건데. 진짜요? 설치할 때 고생 좀 했을 텐데. 맞아요. 부탁했어요. 그 혼자 못해요. 아. 소파도 없어. 네, 없어요. 아, 그렇네. 제가 아이에게 영상을 아예 안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TV가 아무래도 거실에 있으면 아이가 보여달라고 조를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뭔가 상상할 수 있는 무언가를 지금 놓고 싶은 거예요. TV보다는 멋진 그림이 하나 걸려있는 집안 분위기를 로아한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엄마와 딸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강아지는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동물 강아지. 그래서 뭔가 저를 위한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내가 이 그림처럼 뭔가 이렇게 당당하고 멋진 여성이 되면 로아도 그렇게 컸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작품을 구입해서 걸어놓게 됐어. 진짜 깔끔하다. 라디오요? 네, 네. 저 음악으로 깨워요. 아, 아이를? 네, 네. 아이가 너무 활발해서 약간 차분해질 필요가 필요해서 클래식을 틀었어요. 나 저기 계란을 하나 삶는 거 처음 봤어요. 웬만하면 몇 개씩 쌓는데. 구름 나와.
구름? 구름. 구름이는 한 2016년도쯤에 보호소에서 이제 구조가 돼서 병원에서 안구적출 수술을 받고 있었어요. 보호소에서 다친 채로 방치돼 있어서. 그래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언니랑 상의 끝에 입양을 해서 살고 있죠. 그랬구나. 만나줄게. 근데 왜 본인 식사 준비는 안 하죠? 저는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이 위주로만. 오. 로아가 달걀 하나만 먹어요? 저날은 토스트랑. 계란은 어렸을 때부터 매일 아침마다. 무조건 삶은 달걀을 무조건. 너무 좋대. 되게 철저하시다. 나 갑자기 그랬는데? 저희 VCR은 안 틀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애가 일어날 때 또 이제 옆에 있어주시는구나. 굿모닝. 잘 잤어? 저희 집이랑 되게 다르네요. 이게 확실히 딸이 좀, 그쵸, 딸이 다르다. 너무, 잠깐만. 지금 로아도 자기 얼굴 공개한 거 지금 쪼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얼굴 공개한 거 지금 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쪼고 있다. 아니, 애한테 쪼고 있다. 쪼고 있다. 기다리는 중. 아, 얼굴 빨리 보고 싶은데. 일어났다. 드디어 일어났다. 어짜. 물 좀 마실까? 네. 차렷. 내가 가서 마셔. 가자. 눈빛이 엄마야. 리노아. 큰 소리로. 리노아. 몇 살? 다섯 살. 입이 엄마네. 이국적으로 생겼네, 애가.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이국적으로 생겼어. 로아는 일단 굉장히 밝고요.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엄마. 이거 위로 앉아서 뽀뽀가 삐삐 되는 거 봤어요, 엄마. 삐삐가 이때 우유 다 있어요, 엄마. 에너지가 넘치고 그때 엄마한테 야!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좀 유쾌한 아이인 것 같아요. 웃는 표정이죠. 화난 표정. 아! 놀란 표정. 우와. 슬픈 표정. 귀여운 표정. 웃긴 표정. 와, 배우감이 많다. 아, 네네. 어머. 엄마. 아니요. 구름이 막아놨어요. 구름이 막아놨어요. 구름이 왜 막아놨어? 누가? 저기 봐봐. 저게 뭐지? 존댓말 써요? 네네. 존댓말에서 반말 섞어서. 섞어서. 아,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네, 신기해서. 카메라를 처음 봐서. 아.
아이한테 이건 설명은 안 했고. 아, 네. 전혀 얘기 안 했어요. 왜? 저게 뭐지? 저게 뭐야, 로아야? 아, 너무 혼란스러워. 너무 표정하고 그게 다 나와. 감정이. 무서워? 뭐가 무서워? 엄마가 있는데. 저기 한번 가보자, 엄마랑. 저게 뭔가 한번 보자. 가보자. 어느 게 무섭다는 거야? 저 하얀. 그 하얀 게 뭐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손이 있어, 거기에? 그거. 무섭겠다, 근데 말을 안 했으니까. 손이 있어요. 뭐지? 누가 있나, 안에? 응. 누구세요? 크게 물어봐도 그치? 누구세요? 왜? 눈을 깜빡거려. 눈을 깜빡거려? 누구세요? 누구세요?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하지? 누구세요? 인사를 해봐. 안녕하세요. 안녕. 됐다. 인사했다. 저기도 또 인사해봐.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해봐. 인사할 수도 있잖아. 까뿡. 아, 웃는 게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인사하는 것 같아. 로아도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안녕. 야, 아이고. 온몸으로 쏘네. 딸들은 확실히 다르다, 리액션도. 여기 다 삼촌들이 있나 봐. 신기하다, 그치? 이제 안 무섭지? 집에 갔어요. 거미들이 집에 갔어? 아직 안 일어난 거 아닐까? 여기 거미 한 명 있다. 이 거미는 진짜 크다. 어디? 거미는 왜 커서 안 내려가요? 너무 커서 안 내려가나? 아, 쟤 저기서 자고 있는 거 같아, 로아야. 아직 안 일어났나 봐. 늦장꾸러기인가 봐. 어, 새끼가 뭔지 알아? 새끼가면 춤추고 있고 엄마 고민은 자고 있고. 로아가 우리 아들이랑 비슷한 점이 되게 많다. 그래요? 네, 패턴이. 아, 립밤을 발라요. 네, 립밤 바르는 거 좋아해. 아이고, 어머. 요즘은 약간 좀 넓게 바르는 게 유행이죠? 오버립, 오버립. 나 이거 잘 알잖아. 어, 오버립이죠. 아, 저거 아이용이구나, 그러니까. 네네, 애기 거요. 로아가 저도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그냥 어떠한 변화에 그냥 잘 적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 와서 새 집에 오는 것도 너무 적응 잘 했고 생각보다 빨리 적응을 해서 좀 수월하게 했죠. 네. 걱정을 뭐 하시는 바쁘셨구나. 혼자 육아를 했을 때 사실 뭐 큰 각오나 무슨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사실 생각보다 걱정도 되게 많이 없었고 그 전에도 그냥 항상 로아한테 뭔가
잘 놀아주고 그냥 로아 옆에 항상 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내 스타일대로 그냥 열심히 해야지 약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신기한 거야 계속. 너무. 네. 무슨 CF 같아. 노아야 왜? 신기해? 이제 맘마 먹자. 저희 집이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너무 착하다. 형제가 있고 또 아들 둘이잖아요. 어, 맞아요. 저희 있죠. 아들 둘인데. 어. 이자 호호 불어서 먹을 수 있겠어? 네. 뜨거워. 어때? 근데 더 세게 불어야 돼. 더 세게? 괜찮아? 어제 말해주지 그러셨어요. 하느라 온다고. 여기가 뱀가족. 뱀가족? 응. 다 자고 있나? 응. 아침인데 자네? 그냥 가는데 말장난 받고. 그냥 가는데 말장난 받고. 아니야, 지금 밤이 되는 게 아니라 아침인데 햇님이 구름에 가려져서 약간 어두운 거야, 조금. 좀 있으면 밝아져. 뭐야, 뭐야. 어, 존다, 존다. 이리 와, 존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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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애랑 있으면 계속 이제 상황극 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상황극. 맞아. 어머 어머. 하루 종일 상황극이야. 어머 밥 먹다가 잠을 자네? 일어났다. 왜는 없어요? 햇님이 있는데 지금 숨어 있다니까? 문 아직 한 번 정해보세요. 응? 뭐라고? 문 아직 한 번 정해보세요. 햇님한테 한번 전화해보라고? 햇님한테 한번 전화해보라고? 엄마 연기력 나와야 돼. 일단 전화를 해야 되는 건가? 해야죠. 네, 해야 돼요. 근데 엄마 따라 다르죠? 엄마 따라 다른 거예요? 어. 저는 그냥 저럴 때 좀 있으면 비 와서 그래. 뭐 그냥 이렇게.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고. 맞아. 햇님한테 한번 전화해보세요. 햇님한테 한번 전화해보라고? 나와달라고. 나와달라고 알았어. 햇님 전화번호가 뭐더라? 햇님 받았다. 잠깐만요. 햇님 받았다. 잠깐만요. 로아가 할 말 있대요. 네가 얘기해. 햇님은 큰 소리로 얘기해봐. 햇님아. 로아야. 복화술 하신다. 지금 나와요. 이따가 나갈게. 그러니까 연기력을 열 때 써먹는다니까.
TV는 지금 없는데 윤희 씨가 TV 역할을 하시네요 그냥. 필요가 없는 거. 그 안에서 연기를 계속.